안녕하세요, 여러분. 쪼데로 라이프의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바로 작년 여름쯤에 정말 좋은 기회로 김한선님 방송 코러스 세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김한선님과 같이 연습했던 거랑 방송 녹화까지 함께 했었던 것들 영상으로 담아보았어요. 참 뜻깊었던 순간들이라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야, 코는 왜 먹어? 근데 삐바는 시청 전문에 대해 우리 들어가는 거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섯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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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아, 괜찮고 아. 드럼 소리 좀 더. 아, 네, 네. 요 멋진데 피아니스트 예림 최이 오늘은 화이트로 입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한선 쇼 방송 녹화 하러 가는 날입니다. 4시 20분까지 와달라고 하셔가지고 2시 반쯤 출발하려고요. 저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옷은 원래 화이트로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방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가다가 뭐 묻을 것 같아서. 하얀색이면 묻을 수 있잖아요. 출근룩은 요 느낌입니다. 오늘 굉장히 써니데이입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요. 날씨가 뒤집어집니다. 집이야? 아, 에어컨 기사님 오신다고 했거든. 지금 그냥 하시고요. 네. 이따가 끝나고 들어가시지 않을까? 네. 그때 옷에 착용하고 올라오세요. 아, 네네네. 어, 올랐어. 네. 수고리 뷰터.
못 참는 거. 아니 이것 때문에 안 들어. 안 나왔어. 실입니다. 스탠바이. 김한 씨와 작업을 했던 것들 다시 조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면서 즐겁게 게스트 시간을 가지면서. 장아찌가 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완전 오밤중입니다. 완전 좋은 경험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도 진짜 김한선 언니 같은 강철 체력을 가지고 정말 실력과 미모와 진짜 모든 걸 다 갖춘?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아티스트 뮤지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도 다 너무 친절하고 좋았어요. 막 오늘 처음으로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받아봤는데 진짜 완전 모두가 다 친절하시고 출연자들을 엄청 이해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저런 김한선님 같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또 함께 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이 첫 그건데 다시 함께 할 일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